Mine is so excited. 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샌디에고의 제니입니다. 이제 드디어 태양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해서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밖에 나가서 몇몇 분들에게 인터뷰하며 질문을 좀 해봤어요. 어떤 선크림을 쓰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뭐 그냥 마트에 있는 거 써요. 그냥 아무거나 써요. 그냥 누가 주면 그거 써요.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젊은 피부,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제가 너무 중요한데 깐깐하게 고르시고 똑똑하게 막으셔야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어느 버스 운전기사분의 사진이에요. 한쪽으로 운전을 하면서 계속 자외선을 강하게 받다 보니까 자, 보세요. 오른쪽과 왼쪽이 주름과 탄력도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진 거 보이시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타고난 게 중요해. 그리고 똑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자외선을 더 많이 받고 덜 받고에 따라서 나이 차이가 한 5살에서 10살 이상은 차이나 보이잖아요. 그만큼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노화시키는데 주범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눈, 코, 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성형수술로 단기간에 예뻐질 수 있어요. 그런데 피부가 망가지면 시간도, 돈도, 노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리기는 정말 힘들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자외선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나와 우리 가족에게 꼭 맞는 제품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중에 지구에 도달을 해서 우리 피부를 위협하는 자외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UVA, UVB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일단 UVA는 눈에 띄게 피부를 붉게 화상을 입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피부 속 깊숙이 침투를 해서 우리 피부 속부터 노화시키고 태닝을 시키기 때문에 노화선, 태닝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UVB는 우리 피부를 벌겋게 달아오르게 만들고 화상을 입히는 것이 바로 UVB입니다.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선크림 안 바르고 바닷가에서 막 놀고 나면 껍질 벗겨지고 그리고 막 수포가 생기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흉터까지 생기고 우리 얼굴에 기미 잡티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바로 UVB예요. 그러면 SPF 지수는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제가 미국에 와서 너무 놀란 게 한국은 사실 식약청에서 자외선 차단 지수 최대치로 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로 SPF 50+인데 미국에 와보니까 SPF 100, 120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자외선이 너무 세니까 나는 100 이상을 발라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SPF 50, SPF 100 뒤에 붙는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외선을 막아주는 강도를 나타내는 것보다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SPF 1당 15분으로 생각해서 계산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SPF 50이다. 그러면 50 곱하기 15. 그러면 750분이 차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2시간 반 정도 차단이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건 환경과 피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SPF 100, 120을 바른다고 해도 외부에 노출이 되게 되면요. 그 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두세 시간 더 바르세요. 두세 시간 후에 더 바르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SPF 지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피부에 자극적인 성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내 피부가 민감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UVB는 오전 10시에서 2시 제일 주의하라고 하는데 UVA는요, 365일 동안 계절에 상관없어요. 시간에 상관없어요. 우리 피부에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 피부의 콜라겐,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노화의 주범이 되는 것이 또 이 UVA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PA++라고 들어보셨죠?
PA는 숫자가 아니라 플러스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많을수록 UVA를 잘 차단해준다는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제품을 써야 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 제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선크림 같은 경우는 사실 바르기 전, 바른 뒤 손 씻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옷을 입었을 때 막 묻고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사실 아쉬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스틱 같은 경우에는 위생적인 면이 살짝 걱정이 돼요. 자꾸 그 선스틱을 바르고 바르고 덧바르다 보면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표면이 작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잘 발리고 어느 부분은 안 발리고 했을 때 오히려 얼룩덜룩해지진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스프레이.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스프레이를 분사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그 성분도 꺼름직하고요. 호흡기로 들이마시게 되면 위험하게 되고 또 막 분사할 때 보면 내가 원하는 부위가 아닌데도 여기저기 막 분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품은 운동할 때 피부가 되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럴 때 바르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시원해져서. 아이들한테 발라주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원하는 부위에만 바를 수 있고 적당량으로 바를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르고 골라서 선택한 추천템은 바로 짠! 자연주의 브랜드 아모니의 선쿠션입니다. 정말 여름만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시그니처 컬러. 이 하늘색과 핑크 컬러, 아이들과 어른들 어느 누가 봐도 다 마음에 들어할 만한 너무 예쁜 케이스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있더라고요. 가까이서 보시면요, 해변 하면 떠오르는 뭐 수영복이라든가 선글라스 그리고 슬리퍼 이런 이미지들을 빼곡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채워놨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이 케이스를 보고 저희 딸한테 선물해줬더니 너무 예뻐서 가방에 쏙 넣고 잘 다니더라고요. 디자인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정말 너무 예뻐요. 심지어 그냥 쿠션이 아니에요. 왕 쿠션이에요. 대왕 쿠션. 그래서 일반 쿠션들보다 용량도 2.4배나 많기 때문에 짐, 승, 용, 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사용하기가 편해야 되잖아요. 쿠션 형태로 됐기 때문에 덧바르기가 너무 쉬운 거죠. 전 사실 선크림의 혁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선크림을 쿠션 형태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안을 좀 보여드릴까요? 딱 거울을 여시면 이렇게 비닐이 덮여 있어요. 비닐을 쫙 벗기고 나면 이렇게 깨끗하고 큼지막한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하트 모양의 큰 퍼프가 있어요. 아미니 로고 보이시죠? 제가 여담으로 들었는데 이 개발하셨던 분이 착한 쿠션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트 모양의 쿠션이에요. 너무 예쁘죠? 일단 사이즈가 엄청 크기 때문에 몇 번 쓱쓱쓱 바르고 나면 선크림이 다 발려요. 이렇게 편할 수가. 그리고 안을 열어서 짜란 하고 보여주시면 하얀색일 줄 알았는데 아쿠아 컬러예요. 너무 시원해 보이죠? 이 속에는 캐모마리에서 얻어진 자연의 성분인 구아이줄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 성분 자체가 약간 이런 푸른빛을 띠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촉촉하게 진정시켜주는 파란 에센스 한 통이 통째로 들어갔어요. 성분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피부 진정의 핵심 성분인 구아이아줄렌을 비롯해서 정제수 대신 알로에베라 입즙을 사용함으로써 보습과 진정을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8가지 자연에서 얻어진 허브 추출물까지. 아, 이래서 그렇게까지 촉촉할 수 있구나. 안 좋은 성분들은 과감하게 뺐습니다. 파라벤, 미네랄 오일, 그리고 에틸핵실 메톡시신 나메이트라는 성분은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베이스 메이크업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갑산성 호르몬 저하, 불임 등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제품 선택하실 때 꼭 참고하세요. 아미니의 선쿠션은요,
샌드, 액티비티, 스웨이트, 워터프루프, 거기에 블루라이트 차단까지 갖췄어요. 어머나 든든해라. 태양에 뜨겁게 달궈진 피부를 즉각적으로 시원하게 하는 쿨링 효과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뭘 더 바라겠어요. 단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거짓말처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성분도 자연에서 얻어져서 너무 마음에 들지만 왜 이렇게 촉촉할까? 제가 알아봤더니 에센스 한 병의 용량을 그냥 넣었대요. 이게 지금 자외선 차단제예요. 수분 에센스가 아니라. 그런데 한 병의 용량을 그대로 넣었대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 발라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 지금 메이크업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다가 쿠션 형태니까 덧바르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자,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면은 이 물기 보이세요? 피부가 젖어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제가 얼굴에 물에다가 얼굴을 담갔다가 뺀 것 같은 촉촉하게 머금고 있는 이 수분 보이세요? 아니 근데 선크림이 그냥 자외선 차단만 잘 되면 되지 수분이 뭐가 필요해요? 자외선 차단제가 꼭 촉촉해야 되나요? 그러면 너무 좋죠.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촉촉했던 땅이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 그래도 예쁘게 말라요. 그런데 메말랐던 땅에 태양이 내리쬐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갈라지죠. 쩍쩍 갈라지죠. 그게 우리 피부라고 생각해보세요. 수시로 채워져야 되는 수분을 그렇다고 에센스나 크림을 계속 화장에는 덧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선크림으로 에센스 발라주는 느낌으로 촉촉한 수분감까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도 되고 수분도 챙기고 피부 고민도 도움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일단 아미니 선쿠션을 선택하게 준 계기가 고객평이 너무 좋더라고요. 써본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길래 저도 한번 써봤더니 너무 좋아서 나만 그런가? 혹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나 궁금해서 제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미국 사람들에게 써보게 하고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와, 햇살이 너무너무 뜨거운 날이에요. 정말 물만 보면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엄청 더운데 이럴 때도 우리는 피부 전문가들은 피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선스크린이 필수입니다. 그럼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I'm eating. Oh, okay. This is very nice. Very nice design. Oh. Oh my gosh. It feels so good. It's so cool. Oh my gosh, my face is so hot and it feels amazing. Yes, it feels so good. My face feels like I'm spraying something. Like very moisture spray on my face. It feels amazing. I love it. Well, I think it's beautiful. I think it just feels different. She's not used to it, but I think it's amazing. I recommend all the kids use this. It's beautiful. It's beautiful. I love the packaging. Look how cool it is. Wow. Ooh, how does it feel? Does it feel nice? Does it feel cool? Yeah. On my face, it feels amazing. I love it. Where can I get it? (목소리) 막론하고 좋은 제품은 다 알아보나 봐요. 똑같아요, 마음이,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점점 생명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맨 얼굴을 볼 나이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어요. 기초 중에 기초, 기본 중에 기본인 자외선 차단. 이왕이면 착한 성분들로 채워진 아미니의 선쿠션으로 여러분의 젊음을 지켜보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아미니 착한 선쿠션으로 관리해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 위에 카카오톡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마세요. 또 다른 좋은 제품들,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더 예뻐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